첫인상은 일단 이쁘다 했고요.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이 대역이 되게 자연스럽게 부스트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, 그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음역대가 딱 컷되면서 딱 필요한 음역대만 딱 부스트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실제로 입력값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이제 파형이 이렇게 있잖아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뭐 세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선명하게 잘 들어갔어요. 그리고 소리도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잘 들리는구나, 케이블이 이렇게 퀄리티를 좌우하는구나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. 네. 실제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베이스가 이제 저음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합주나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했을 때 왜 나 혼자만 안 들리지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, 근데 일단 케이블에서 미드라이 대역이랑 미들 부분을 잘 잡아주니까 일단 잘 들리는 건 엄청 잘 들려요. 그 쓰는 프리앰프라든지 뭐 컴프 안에서 톤을 만지는데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. 일단 잘 들린다?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평가는 그냥 보시다시피 너무 이쁘잖아요. 보자마자 되게 만족을 했었고, 특히 이제 이 케이블에 이 가죽팩이 달려있는 거,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이렇게 케이블을 그냥 대충 꽂아서 쓰다보면 이게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이렇게 딱 포인트를 잡아주니까 이게 가장 이쁘고 가격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, 제가 레코딩을 해봤을 때 케이블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음역대가 많이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악기가 뭐 특정 음역대가 필요하거나 이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면 약간 좀 케이블을 바꿔보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. 별 5개에 5개 드리겠습니다. 아 어려워.